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마크 저커버그 CEO가 미 상원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번 유출 사건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굳은 표정을 지으며 청문회장으로 들어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 이용됐다는 의혹 때문에 저커버그가 의회 청문회에 섰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I started Facebook, I run it, and I'm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here. 2007년 페이스북 창업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저커버그는 상원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꼭 붙이며 겸손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Senator, yes, there will always be a version of Facebook that is free. It is our mission to try to help connect everyone around the world and to 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 저커버그의 잇따른 사과와 진지한 대응에 청문회 이후 페이스북 주가는 4.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4만 달러, 우리 돈 4,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